45번 문제는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근거한 위험물 운반 및 수납할 때 주의사항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었는데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한다.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설명이겠죠. 온도 변화로 가스가 만약에 발생해서 운반 용기 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스 배출과 설치되어 있는 운반 용기에 여기에 빠졌네. 수납할 수 있답니다. 수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신 발생한 가스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납 가능합니다. 3번은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에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자, 액체는 98% 이하 맞습니다. 그런데 55도씨 온도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의 고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에 98이 아니라 95% 이하로 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킬 알루미늄 등 이건 삼류 위험물에 속하는 알킬 리튬과 알킬 알루미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수납률이 90% 이하로 수납을 하고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공간을 둬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액체일 때 98%와 55도씨, 고체일 때 95%,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등일 때는 90% 이하의 50도씨 5%.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실기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4번, 98이 아니라 95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46번에 다음은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정한 아세트알데히드 등 돼 있습니까? 이 등자 의미는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성질이 알레르기입니다. 누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암기할 때 수은 구루 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수는 수은을 의미하고 그리고 은은 말 그대로 은이고 구는 구리가 되겠고 루는 의미 없는 단어고 마는 마그네슘이 되는데 화학식으로는 수은은 HG가 되고 은은 AG가 되고 구리는 편의점이죠. CU가 되고 마그네슘은 MG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은 있고 수은 있고 구리 있는데 철은 포함되지 않죠. 답은 4번입니다. 괄호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입니다. 문제 한번 보죠.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수은, 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고요. 승인 받아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을 할 때는 이럴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날짜 제한이 며칠 이내 기간 동안 취급할 수 있는가? 임시가 나오면 무조건 90일이라고 외워주세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원래 법은요.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정수 이상의 위험물은. 그런데 임시로 90일 동안만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걸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저장 가능한데 며칠 동안만? 90일 동안만 외워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이류 위험물과 오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은 무엇인가? 자, 이류는 가연성 고체고요.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은 가연성도 있고 동시에 산소 공급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로부터 가연물이나 산소 공급원 공급 없이도 혼자서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가연성 물질은 가연성은 둘 다 공통적 성질이 맞죠? 답은 1번이고 강한 산화제이다. 산화제는 산소 공급원 역할입니다. 주로 1류와 5류와 6류 위험물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죠. 액체 물질이다. 2류 위험물은 이미 가연성 고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2류에는 액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5류 위험물은 고체 액체란 말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기 때문에 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은 고체고 어떤 물질은 액체라는 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성질로 액체 물질 잘못됐고 산소를 함유하는 건 이 중에서는 오류밖에 없죠. 이류는 산소를 함유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